네가 내게 먼저 말하라고 했잖아. 저는 2017학년도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에 합격한 보컬 전공 이건희입니다. 내가 말하라고 했잖아. 너 이해 못해. 여주대학교에 도착을 하고 나서는 악보 검사나 MR 검사 같은 간단한 검사를 하고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스태프분들이 긴장 풀어주려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점도 물어보라고 해주시고 그래서 긴장을 많이 푼 상태로 연습실에 들어갔고요. 연습실에서는 반주자분이랑 같이 가서 긴장도 많이 풀리고 연습도 하고 목도 풀고 그리고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기고사장에 들어가서 제가 준비한 곡을 불렀는데요. 제가 준비한 곡은 신나게 놀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제끼, 톤, 그리고 박자나 멜로디를 갖고 놀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곡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제 장점을 많이 보여드렸고 다음에는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음악을 몇 년 배웠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지, 과 지원 동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을 하셨고 과 지원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옛날부터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걸 음악을 통해 좋은 메시지, 힘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곡을 받아서 첫 곡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느린 팝발라드를 불렀고 그때는 가사나 감정 전달에 주력하면서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입시장에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No, will you stay with me? 저는 이번 연도 3월부터 입시를 모던케이 실용음악 학원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연습 노트를 꾸준하게 작성을 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 이번 주에 해야 할 일, 그리고 이번 달에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서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슨했던 내용을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고 제가 장단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 등을 많이 기록하고 파악하면서 제 단점을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내가 바보 알고 있는 너도 바보다 복잡해. 일단 영상 수업과 마지막 주나 방학에 특강이 진행되는데 저는 그 특강과 영상 수업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정보나 음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몰랐던 노래나 가수 그리고 아티스트들을 알게 되면서 제 음악적인 성향을 많이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음악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음악을 통해서 대학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대중들한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No, will you stay with me? 너무 부족한 저도 꿈을 쫓아가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감사하게 나왔는데 입시생분들도 지금처럼 좀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꿈을 쫓아가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힘내서 남은 정시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